맹사 해변. 여기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여름 휴양을 즐겼던 곳이라고 합니다. 여기는 맹사 해변입니다. 맹사 해변. 크지는 않아요. 한 50m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. 아, 이쪽은 사유지인데 개방을 해줬나봐요. 아, 이게 뭐 흰 작은 조개 껍질인가요? 저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. 자, 여기가 맹사 해녀길이고 해녀섬길 소무이도. 자, 여기가 맹사 해변입니다. 아, 허옇은 거는 조개 껍질이네. 조개 껍질. 자, 맹사 해변에 넓이는 한 50m 정도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 모래는 조금 있어요. 그리고 전부 다 여기 조개 껍질이라 발을 다칠 것 같아요. 맹사 해변입니다. 여기가 맹사 해변. 자, 사람들은 많이 찾았어요. 왔다,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. 왔다는 소무이도에 있는 맹사 해변을 찾았습니다. 작지만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변입니다. 오늘은 소무이도를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여름 휴양을 즐겼던 곳이라고 합니다. 아하, 그런 것이 있네요. 따스한 이야기. 명사 해변은 사유지이지만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소무이도를 쭉 트레킹할 때 지나가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. 해변에 조개 껍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조금 더 해변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맹사 해변입니다. 맹사 해변. 크지는 않아요. 한 50m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. 오늘은 소무이도에 있는 두 개의 해변 중에 명사 해변을 먼저 찾았습니다. 명사 해변은 소무이도를 트레킹할 때 반드시 지나가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. 해변의 길이는 50m 남짓한 호넉적한 곳입니다. 한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가족이 휴가를 보내고 김구 선생께서 시국 강연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.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.